그게 더 사실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 서예지 씨가 인터뷰할 때 아 제가 국내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스페인에서 대학 나왔거든요.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에 저렇게 예쁜데 연기도 잘하는데 학력도 좋아 하면서 사실 호감을 산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 호감의 바탕이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학력 위조 논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.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순재 씨 그 스페인 여행 갈 때 이분이 맞아요. 스페인 회화 뭐 이런 거 해서 죽으려고 했어요. 맞아요. 스페인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건가? 네, 그 일단 스페인에서 뭐 어학연수를 한다든가 네. 거기서 어떤 그런 식의 공부를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자, 이 소속사, 이 서예지 소속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아, 서예지 씨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콤플루텐샤 이 대학교에 합격을 했던 건 맞다. 그런데 그래서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국내 활동이 시작이 돼서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일단은 내놨습니다. 네, 그 콤플루텐샤 텐실 이 대학교는 좀 어떤 대학이에요? 네, 이 마드리드 콤플루텐스의 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스페인의 서울대로 꼽히는 최고의 국립대학교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스페인 대통령이 6명이 이 학교를 나왔고요. 노벨상 수상자가 7명이나 나온 그런 명문 학교라고 합니다. 야, 외관을 봐도 전통이 느껴지고 멋있는데 근데 이런 명문 학교는 들어가기도 힘들 텐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. 당연히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네 과목의 시험을 쳐야서 이 합격을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이에 누리꾼들은요. 서예지 씨에게 이게 네가 정답이다. 이게 정말 합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며 입학 합격 이 통지서를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 같은 논란에 또 국내 발빠른 언론들이 스페인 대학교 측에 접촉을 해봤는데 대학교 측에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개인의 합격 여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이상 확인하기가 어렵다. 원칙적으로 수험생이 합격했는지 알려드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네, 서예지 씨 같은 경우는 합격은 했지만 한국에서 활동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런데 이 학력 위조에 대해서 추가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한 너튜브 채널에서 서예지 씨를 공개적으로 저격을 한 건데요. 이 스페인 유학 시절은 어땠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이 영상을 클릭해 보면요. 서예지 씨와 함께 교회를 다녔다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이야기를 하는데 학력 논란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그 당시에 마드리드에 있던 한인들은 다 알 겁니다. 서예지가 대학 합격도 안 했다는 것을요라고 하면서 이 또 한 번 논란을 부추겼습니다.